지금 여기는 수원이고요. 제가 오늘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갖고서 저녁 6시 비행기를 탑니다. 수원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3시거든요. 얼른 가야 돼요. 코로 너무 아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옷 안에 복대차고 있거든요. 아차! 꽤 쌀쌀한데? 여러분, 저 김포공항 도착했어요. 허리야. 허리가 자꾸 아파가지고 걱정이긴 해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오빠가 엄청 큰 캐리어를 들고 있어가지고 눈에 띌 텐데. 오빠 발견했어요. 헤이! Welcome to the airport. 가자. 어우, 귀여워. 아, 귀여워. 아 multi times better than just normal pigs. But I don't believe that actually. So I'm gonna try. 아, 나 빨리 스타벅스 마시고 싶어. 아, 네. Limited edition only Jeju sold it. 여러분, 저 사람들 보여.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와, 지금 주차 자리도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만차였거든요. 갓길에 한 자리 딱 남아가지고 진짜 운 좋게 됐어요. 저 오빠를 먼저 내려줬는데 어디까지 갔지? 와, 우리 오빠 어디 갔어? 아니 근데 비주얼은 죽인다고? 안녕하세요. 와우. 누나 맛있겠다. 귀여워. 여기도 회 있어. 우리 이거 사자. 이게 만원이고 이것도 만원이라고. 와. 오빠 나 기빨려. 얼른 사서 집에 가자. 기빨려? 너무 좋아. 나는 이런 데 있으면 기가 차. 기가 차? 난 사람들 만나면 힘을 얻어. 나 기 빨리고 있어 지금. 알았어. 살 것 같아. 여기 흑돼지 족발 샀거든요? 40년 전통이에요, 40년 전통. 오. 맛있다. 얼른 가서 먹자. 배고파. 아, 이뻐라, 트리.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 체크인 날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바다 전망이지롱이요.
와. 과연? 와. 와, 욕실 되게 크다. 오, 예. 큰 침대 하나, 작은 침대 하나. 제가 오빠보다 몸이 작으니까 제가 여기서 자려고요. 오빠 여기서 자려고. 여기도 조명. 아, 배고파. 자, 아까 사온 음식들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주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아, 전 여기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벌써 마음에 들었어요. 오빠 여기 물량 어떻게 해? 물량? 그냥 거기 딱 맞게? 오케이, 땡스. 나는 물량을 좀 많이 넣어. 아, 저희 진짜 아무 계획이 없어서 내일 뭐 할지, 내일 뭐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다행인 건 둘 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여행을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어, 아, 그냥 먹고 여기 해변가 한번 뛰고 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배고파. 맛있겠다. 와. 이게 흑돼지 족발. 전복김밥. 계란김밥. 이거 뭐지? 버터, 문어, 구이 플러스 치즈 추가. 만두래. 문어. 아니 근데 치즈도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전복죽 맛이 난다. 계란말이도 맛있고. 전복죽 맛이 난다고? 나 전복죽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전복죽 맛이 난다고? 와, 근데 이거는 맛있네. 치즈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여기 뿌려 먹어도 맛있겠다. 헐. 아, 그치? 김밥 진짜 맛있어. 어이없네. 이거는 제주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맛있다 그랬어. 아, 진짜로? 와, 나 이거 진짜 기대 안 했거든?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점심에 김밥을 먹었잖아. 김밥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야들야들한 국밥. 이거 살짝 좀. 진짜 야들야들해. 와. 맛있지? 와. 라면도 없고. 내가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는 치즈 문어예요, 여러분. 식빌려 전혀 맛있어. 그러게. 치즈 추가하길 진짜 잘했다. 그러게. 아, 맛있어. 라면 사길 잘했다. 그치. 컵라면이 진짜 대한민국의 보물이야. 아, 꼭 소화시키고 자자. 내일 조심 먹어야 되니까. 아, 당연하지. 세상아, 이게 너가 말한 청춘이니? 세상아, 난 지지 않을 거야. 야. 뭐가 났어요. 얼굴에 제가 뭐가 진짜 안 나는데 한 번 나면 이렇게 탁 진하게 나요. 또 꽤 가요. 한 2주? 2주 정도는 지나야 완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얘는 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뻘개요, 뻘개. 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이에요. 왜냐면은 제 피부가 진짜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고 예민해가지고 성분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따져봐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긁혀도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좀 오래가는 사람들 있죠. 바로 저입니다. 특히나 얼굴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는데 스킨투에이지. 얘는 스킨투... 오, 병! 진짜 이쁘죠? 바르고 싶게 생겼죠? 내 얼굴에 착착착착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행 갔을 때 특히 친구들 있을 때 탁 꺼내면은 어머 너 그거 뭐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스킨투에이지에서 나온 토너 에센스야. 예쁘지? 피부에도 좋다구. 이렇게 스킨투에이지에서 나온 세라 인퓨전 EX 밸런싱 토너 에센스입니다. 토너랑 에센스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계를 하나로 줄여줬다고요. 보여드리면은 오! 이렇게 펌프형이에요. 완전 잘 흐르죠? 이렇게 되게 빨리 잘 스며들거든요? 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런 바보!
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르면 이렇게 안 바르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죠? 핸드크림 바르던 습관을 이렇게 해버렸어. 진짜 잘 자야 돼. 이게 훅 나오거든요. 입에 들어갈 뻔했어. 그리고 원래 이렇게 피부 결 따라 바르라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닌가 봐요. 피부 결 반대로 발라주래요. 그래야 솜털이 일어나면서 이게 피부고 이게 솜털이라면 이렇게 누워있던 솜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 밑에까지 잘 스며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솜털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여기 깊숙이 피부 깊숙이까지 얘네들이 침투해가지고 침투? 네,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죠? 이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게 좀 촉촉하죠? 이게 안 바른 쪽. 그리고 얘가 이렇게 펌프형인 게 진짜 좋아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일 좀 하자. 좀 도와주겠니? 후면 카메라로 해보겠습니다. 그지, 이거지. 이거 보세요.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정제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정제수가 그 다음에 있고 정제수가 물이잖아요. 물 앞에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얘가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 물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2022년 되면 이제는 정말 진짜 벗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까지 올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2022년에는 당연히 마스크 안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여전히 마스크 쓰고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그 생각으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죠. 마스크 안에 피부라도 지키자고요, 우리. 이 마스크 속에 숨쉬기 어려운 이 답답한 나의 얼굴 여기 딱 여기에 요 피부를 위해서 스킨투 H 화장품으로 우리 마스크 속의 피부는 촉촉하게 지켜봅시다.